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그 고구마 좋아하십니까? 고구마 아주 고마운 식물이죠, 그렇죠? 그 저는 아침에 요즘에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도서관 나가기 전에 잠깐 이 고구마 먹고 나가는데 아침은 주로 고구마 먹거든요. 그럼 참 속이 든든하고 좋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고구마는 예전에 구황작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구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궁핍함을 해소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구황작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이것을 심어서 그쵸? 먹으면 먹어서 어떤 그런 가난을 면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고마운 식물로 고구마는 굉장히 유명하죠. 자, 해남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열대 식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고구마, 자색 고구마 그 중에서도 고구마 중에서 자색 고구마가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여러분께 가져와 봤습니다. 예, 여러분 조선비즈라고 하는 매체에서 제가 기사를 가져와 봤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색 고구마는 근데 속도 굉장히 저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자주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죠. 그렇죠? 예. 자, 볼까요? 고구마의 원산지는 여러분 보십시오. 신대륙입니다. 중남아메리카다. 그렇죠? 한국에는 조선 영조 때 일본에서 도입됐으니까 한 1700년대죠? 그렇죠? 네. 신대륙이 1400년대, 1400년대 발견됐나? 그쯤 발견됐으니까 그렇죠? 한 300년 만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군요. 그래서 현재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지에서 재배된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좀 남쪽에서 잘 되죠? 아무래도 아열대 식물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고구마는 농작물 생산량이 부족했던 시절, 보릿고개나 흉년이 들 때 민초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구황작물로 역할을 했대요. 여기 구황작물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까 전에 그죠? 예.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구마는 식량 사정이 넉넉한 요즘에는 군것질 거리로 인기가 높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그 군고구마 굉장히 많았는데, 예. 지금은 뭐, 먹을 게 많아지니까 군고구마가 별로 이렇게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군고구마는 엄청 맛있죠. 그렇죠? 네. 한겨울이면 인기 군것질거리에서 빠지지 않았다. 그렇죠. 군고구마 최고였죠. 그래서 부드러운 식감과 약간의 단맛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 복합 탄수화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서서히 혈당을 채워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죠? 고구마. 또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까지 장시간 유지된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사용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포만감이 오래 가고 장에도 좋죠. 그렇죠? 특히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자색 고구마에는 혈당 저하 성분까지 풍부한 것으로 밝혀져서 향후 자색 고구마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자색 고구마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대요. 신기하다. 재밌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신자미, 단자미 등 자색 고구마 6종에서 안토시아닌을 추출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15종의 안토시아닌 중에서 시아니딘 계열의 안토시아닌 배당체 넘버 9. 이것이 우수한 혈당 저하 기능을 가진다. 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혈당을 저하하는데 좋다. 그러니까 당뇨를 가진 분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연구팀은 14주 동안 고지방 먹이를 먹여서 혈당이 높아진 쥐에게 자색 고구마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 배당체 넘버9을 체중 1kg당 80mg씩 투여했다. 그 결과 1시간이 지난 뒤 실험 쥐의 혈당이 18%쯤 낮아졌다니까. 오,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야, 이제 실험 결과 자색 고구마 6종의 100g당 안토시아닌 함량은 신자미가 1459.0mg, 단자미는 208.9mg, 그러니까 신자미가 굉장히 한 7배쯤 높네. 그죠? 왜 근데 그 3.3배쯤 많았다고 돼 있지? 아, 단자미 품종은 208.9mg으로 신자미보다 3.4배쯤 많았다? 배당체 넘버 9의 함량. 안토시아닌 총 함량은 신자미가 가장 많고요.
그 중에서 안토시아닌 배당체 농부구 함량은 단자미가 제일 높았다는 겁니다. 예. 하, 재밌네요. 이게 예, 단자미라고 하는데, 진짜, 색깔도 예쁘다, 그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앞으로 안토시아닌 배당체 농부 구성분을 이제 높이는 방법을 하겠네요. 그래서 풍부한 기능성 자색 고구마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단자미는요 경기도 포천하고 전남 해남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이거 심어볼까? 밭에서 한번 심어볼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어머니하고 한번 상담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거 그죠? 근데 물론 뭐 안토시아닌 넘버 9 배당체 넘버 9가 많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맛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먹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